저는 저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하기는 했는데 그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다라는 말을 나를 왜 범죄자 취급하냐라고 이제 나라는 1인칭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절대 그렇다는 안 나올 것 같고 대변인. 근데 만약에 저 문장 자체를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나는 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뭔가 여성들이 좀 겪는 범죄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남성이 오히려 제3자적으로 좀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. 맞아요. 백호님 왠지 페미니스트 느낌? 그 나이 때 그 정도로 언어를 갖춘 여자가 페미니스트가 아니기 전 좀 어려울 것 같아요.